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에 선발대? 꽃 피운 적은 없는데 자꾸 꽃을 지으라고 이제 봉우리를 닫으라고 강요받는 시기? 자기 노후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기에 부모님의 돌봄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 50대들의 고민인 거죠. 예, 취업 걱정하면 보통 2030 청년 세대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50대들의 이 재취업 분투 역시 눈물겹도록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해서 더 막막한 한마디로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이라는 50대 중장년들의 고민이 이 초고령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시사기획창의 박애스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애스터 기자. 50대면 이제 퇴사를 했거나 이제 퇴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생 이모작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어떻게 50대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든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 50대들을 취재해야겠다고 이제 마음먹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취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게 정면으로 문제를 올렸을 때 모든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제 욕을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좀 되었는데 왜냐하면 50대가 좀 혜택받은 세대로 좀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이제 50대 하면은 86세대를 흔히 떠올렸고요. 그런데 이제 50대들의 세대 구성이 좀 바뀌고 있어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50대에 다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X세대가 50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생이 지금 50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인구 구성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자 이제 X세대 저렇게 많아요. 872만 명. 그래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X세대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학 졸업기에는 IMF를 겪었던 그 세대잖아요. 그럼 그 바로 이전 세대들하고는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세대를 구분하고 어떤 세대가 더 어렵다. 사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뭐 50대가 어렵다. 그러면 뭐 20, 30대가 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또 60, 70대는 또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문제도 심각한데 근데 이제 50대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0년대를 전후로 한 출생 세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70년대생들이 50대의 주류가 될 텐데 그분들의 이제 그 생애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약간 지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는 이제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된 직장이 생애에서 이제 가장 길게 일하는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49.4세예요. 50세도 되기 전에 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대에게는 퇴직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50대 초중반 세대들은 IMF 외환 위기 때 취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성인기를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이른바 이제 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첫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50대들은 살아오는 시기에 경제활동 초기에는 IMF가 터졌고요. 경제활동 중반기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0대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나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받으면서 이게 50대는 괜찮을 거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이 연구소의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 자산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하위 20%와 상위 20%의 순 자산 격차가 118배에 달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크군요. 네. 네. 자, 조사 개요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5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이 있잖아요. 이제 2030 세대가 봤을 때 50대는 그래도 혜택을 본 세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대부분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집으로 깔고 있다면 당장 이제 금융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돈이. 돈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자산이 이렇게 순자산을 우리가 딱 보면은 많아 보이지만 그게 집뿐이라면은 조금 있어도 이것이 과연 노후를 위한 그런 자산일 수 있겠는가 의문 부호가 찍힐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50대들도 우리 이제 그 이전의 세대처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60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만 건지면 네. 이후에는 어찌어찌 사라질 거야.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뀐 거죠. 회사는 이미 잘렸거나 또는 잘릴지 모르는데 예. 연금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69년생 이후부터 65세까지 늦춰지거든요. 한참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10년, 15년 이거를 이제 그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을 이제 예. 소득 절벽, 소득 크레바스 이런 용어로 부르는데 그 기간이 예상치 않게 굉장히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더블 케어의 압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성인 이행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계속 50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들은 또 연로해지시고 또 약간 이제 편찮으실 수 있고 그러면서 부모 부양의 이제 부담 이거를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지금 백지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아무런 현재로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들어놓은 거 없어요? 없어요. 내 실비 내지는 뭐 안보험, 뭐 건강보험, 뭐 이런 쪽에. 건강한 상태로 살 때는 나온 게 없네요. 예, 노후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백지 상태라고 하신 이 부분, 제가 이 시사기획 창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본 부분이긴 한데, 백지 상태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좀 막막한 현실을 좀 단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건강하게 살 때는 나오는 게 없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예. 아프거나 이러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든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건강하게 지금 30년 이상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계속 내가 벌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길 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의학 발전이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 한 2030에 내 인생을 앞으로를 설계할 때는 아, 뭐 60 이후에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 계속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기간,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기간, 이 기간들이 이제 길어진 게 된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는 어떻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 이제 50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난관을 50대가 어떻게 그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일본도 취재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가 됐어요.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 그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경우, 그리고 1994년 14%인 고령 사회, 그리고 2006년에 20%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게 이제 2000년, 2018년 예. 그리고 내년 2025년 이렇게 돼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빠른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용 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이제 후생 노동성 고령자 고용 대책과장이 있습니다. 예.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고민을 했다. 목표는 심플하다. 소득 절벽. 앞서 예. 말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해서 급격하게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그 상태로 연금 수령까지 버티는 이 기간 자체를 예. 없애는데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연금 재정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우리나라처럼 이제 더 앞서서 일본 앞서서 예.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 수급 시기만 늦추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이제 정년이라든지 일을 하는 시기도 계속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 예. 60세 정년 노력 의무를 거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춰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년을 더 이제 의무화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논란들도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가려면 이제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기업들로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제도는 65세까지 고용 확 라는 제도예요. 예. 기업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정년을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이제 세 번째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기 부담스러우면 60세에 일단 퇴직을 시키고 65세까지 임금을 팍 낮춰도 일단 고용은 계속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그 소득 절벽을 이제 조금 최소화해서 나오는 즉시 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나마 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 이슈가 정년 연장이냐, 계속 고용이냐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예요. 노사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일본의 변화를 보면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계속 고용 선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 뭐 폐지 또는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런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복리후생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게 하는 게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 이익에도 플러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60대까지는 똑같은 현역 세대와 큰 차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던 것도 기업의 정책 변화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간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사기획 창에서 이 재취업에 성공한 50대 여성들과 대화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분은 중장년... 이제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실패하신 분도 있지만 네. 예. 중장년층이 이제 재취업을 하려면 좀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네. 중장년 재취업이 사실 이제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중장년들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뭐 낮은 자리 또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현실에 딱 나오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혹하구나 해서 적응을 잘 하신다고 해요.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세를 바꾸고 예. 낮아지고 낮아져도 일자리가 사실 이제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예.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제가 이제 이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사실은 이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회가 계속 노동 인력 부족을 겪게 되면 건강한 5, 60대라는 인력이 굉장히 큰 잠재적 초고령 사회 인력 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듣고 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우리도 일본처럼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기획창 870만 낀 세대 소득절벽의 가치다 편을 제작한 박예스더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